안녕하세요. 9월 13일 아침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한분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 또 언제 어떠한 이유로 쓰여졌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용은 복음의 핵심인 결국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다.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우리 죄를 일일이 기록한다면 누가 감히 주님 앞에 설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죠. 이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도움을 기다리며 그 말씀을 신뢰한다라고 시인은 말하죠.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너희 희망을 누구에게 두라? 여호와께 두라. 너희 희망을 여호와께 두라. 그는 한결같이 사랑을 베푸시며 언제나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가 이스라엘을 모든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시리라 라고 선포하며 오늘 본문은 끝을 맺게 됩니다. 오늘 시인이 표현하기를 1절에 보시면 내가 절망의 늪에서 주께 부르짖습니다.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지금 시인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절망의 늪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절망이다, 절망의 늪이다 라고 자신의 처한 상황을 표현하죠. 혹시 성도님들도 내가 처한 상황이 절망이야, 정말 절망이야, 절망의 늪이야, 너무 힘들어, 막막해 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경험들이 분명히 한 번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주변을 봐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앞이 캄캄한 그러한 상황들. 보통 그러한 상황들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자신이 살아온 경험으로, 지혜로, 또 지식으로, 때로는 인맥을 동원해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부끄럽지만 앞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어떠한 문제를 만나게 되면 오늘 시인처럼 절망의 늪이다라고 생각되는 상황에 처할 때면 다른 무엇보다도 사람을 찾아가서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구야 나 지금 이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그 사람에게 의지하며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해결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들이 때로는 더욱더 절망으로, 또 절망의 늪으로 문제가 더 꼬이는 상황을 만들기도 하죠. 그럴 때 깨닫습니다. 아, 다른 것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구나. 주님, 나좀 도와주세요. 오늘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인은 고백하죠. 2절에 보시면 내 소리를 듣고 나의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주님, 그러면서 시인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죄 없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건 이유는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께 나아갈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시인은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일날 써니 목사님의 또 설교가 생각났습니다.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자격. 우리가 어떠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신 걸까요? 주님의 종으로 부르신 걸까요? 제가 신학을 했다고 해서, 내가 성품이 착하다고 해서, 혹은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뭐 반대로 내가 돈이 없다고 해서, 내가 명예가 있다고 해서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까? 아니죠. 만약 그 잣대로 부르셨다면, 그러한 기준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앞에서 말씀을 함께 묵상을 나누는 저부터도 아마 택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격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저와 성도님들을 부르셨습니다. 믿으시나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의 방법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분은 자기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다고요? 특권을 주셨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핏줄이나 육체적 욕망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된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핏줄이나 육체적 욕망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즉 하나님의 은혜로 의해서 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으며 그것은 사람의 어떠한 육체적인 욕망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된다는 것이죠. 비슷한 맥락에서 에베소서 2장 또 9절에서 8절에서 9절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묵상을 정리하면서 오늘 하루만큼은 자격 없는 나에게 구원의 은혜, 또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그 사랑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그 사랑이 전해져야 될 곳은 없는지 되돌아보는 그러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절망, 절망의 늪이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해져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아뢰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 은혜의 주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그 터널 가운데, 그 절망의 늪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그 터널을 손붙잡고 나오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또 기쁨의 한 날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